양목 맞출 때 너무 살 빼고 가면 안 된대. 나중에 살찜 못 입는다고. 살짝 살 좀 찌워야 돼. 그래서 가지고 온 거야? 아니 살. 아 그래서 살 가지고 온 거지? 차 있는 거 다 먹어도 되지? 차 있는 거? 어. 세준이 형은 나중에 여성 전용 테일러 샵. 아 진짜? 멋있겠다. 나랑 서은이 누나랑 생일이 하루 차이야. 아 그럼 생일부터 같이 하면 되겠다. 어 그래서 같이 하는 겸 밥 먹고 나중에도 한국 온 기념으로 시간 되는 사람들 도 먹고 소주 먹고. 순두부찌개 맛있어. 아, 여기? 여기는 추러스 같은데. 추러스? 추러스 같은데. 추러스 먹으면 살찌는 건데? 아니야 근데 너 어차피 살쪄서 봐야 돼. 우와 뭐야 이게. 와 뭐야? 내려가볼래? 응. 공항 같은데 느낌이? 와우 날씨까지 좋았으면 진짜 대박이었는데. 휴게소 맞아? 휴게소 아닌 것 같은데. 어디 가세요? 저 밥 먹으러. 나 진짜 공항 같이 나와. 공항이야. 공항 느낌이긴 해. 밑에는 뭐 있어? 여기 밑에? 몰라? 와, 경치는 뭐. 세 개 시켜서 나눠 먹을까? 세 개? 그래?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니까 그럼 왕을 말고 등심을 먹을까? 등심? 어 왕? 매운맛 매운맛? 순한맛 너 왜 맵지? 아니 먹긴 먹지. 누나 매운 거 잘 먹어? 난 뭐 한 가보자 일단. 그래 많이 맵진 않겠지? 세 개 정도 먹지. 와우 왜 벌써 나왔어? 응 벌써 나왔어. 감사합니다. 오, 우와 대박 엄청 빨리 나왔네. 우리 거야 어 죄송합니다. 너 흥분했어 음식을 먹어. 아니 그럴 수 있어. 음식 보면 흥분하고 하는 거. 네. 밥은 어디서 받아가요? 와우 미쳤다. 미쳤다. 뷰도 미쳤어. 뷰고 어떤 사람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맛있어? 존맛 좀 찍고 있어? 야무지네. 에스코치지에 왔어요. 그럼 여기서 태어난 처음 양복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 누나가 생일 선물로 양복을 맞춰준다 하셔가지고 에스코티지에 왔어요. 세준이 형 올 때가 됐는데. 그니까 왜 안 오시지? 세준이 형 언제 오려? 세준이 형. 근데 너 여기 있을 때 좀 잘 나와. 어 그래? 모델 같아. 어. 여기 안에 뭐가 더 있어? 왜 가시면 큰일 나는 거야? 형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빨리 주세요. 저도 한 잔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고르셨나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주면 물어봐야 돼. 뭐가 좋아 보여? 뭐 좋아 보이는 걸로 하는 거지. 더운 게 몸에 열이 많아. 그치 너무 많아가지고 얇고 근데 몸이 좋으니까 좀 얇은 거 입어도 돼. 아, 몸이 좋으니까 근데 딱 맞으면 불편하니까. 아 그래서 여기 살을 찌워왔어. 모르겠다. 무게감이 아 무게감이 어때? 되게 보들보들하고 가볍네. 스카벌이라고 영국 선내운동 강화하는데 엄청 큰 회사고 되게 전통적인 회사야. 이 정도도 입지에는 막 무겁진 않을 거야. 좀 그렇게 무거운 연구 원단은 아니라서 이 정도가 이제 이탈리아 이 까노니코라는 원단인데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회사야. 그래서 되게 많이 갖고 있어. 이게 제일 기본적인 이탈리아 느낌이라고. 되게 가볍거든. 한 280g 정도.
근데 내가 보여줬던 것들은 320g 정도니까. 이 정도가 이제 검정색이고, 이게 검정색이고. 특별히 다 검정색은 조금 그런지. 어, 원래. 이거 스트립쇼를 하려고. 내 목 다 뽑고. 아니야, 이렇게 사이즈. 아니, 뭐 이 정도만 이제, 이것만 입으면 돼. 이거 뽑고. 스트립쇼를 하려고. 아니, 나 무슨, 처음 했었는데. 중간에? 그냥. 중요하지 않아, 이게. 너가 멋있잖아. 아, 대충 하기 싫다. 아, 대충 해. 이런 거 입어야 돼. 약간 밝은 게 잘 어울리긴 한데. 아, 뭐 이런 거, 이런 거. 어때? 이런 멋쟁이 이런 거 입어야 돼. 예식장에 어울리는. 근데 이거 입고 하면 너 민폐하게 될 수도 있어. 아니, 민폐 끼쳐. 이거. 이게 딱 너 사이즈. 이런 거 입어. 야, 봐봐. 아, 약간 그거 같아. 그 에버랜드에서 일하는 거. 차코를 바꿀 거야. 아, 이게 회색이고 이게 회색. 오, 이 색 괜찮은데? 아까 그 밝은 색보다 나. 이게 그럼 너가 네이비가 싫으면 사실 이게 제일 제격이야. 그렇지. 그렇지. 이거를 잡아. 둘 손을 둘 다 할. 아, 그렇게. 이 새끼 떨쳐 왜 이렇게 커?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너는 무조건 다크 네이비나 네이비 컬러가 훨씬 잘 어울려. 얼굴이 살 것 같아. 당연하죠. 저도 딱 봤을 때. 야, 이거야. 네이비가 그러니까 네이비. 종호야, 종호야. 몸이 더 좋아 보여. 너는 차코 이런 거 안 먹으면 너무 얼굴이 크지. 이런 거 나 같은 사람은 아니지. 그만 웃네. 안감 예쁘다. 검정색인데 검정색은 솔직히 말하면 다 괜찮아 남자들한테. 근데 아, 조금 너무 포멀하다. 너무 헷갈린다. 근데 이거는 나랑 좀 더 밝은 좀 더 밝은 거 같아. 밝잖아. 어, 그렇네. 이게 기본적인 색상이야. 이 기본 네이비 거의. 이것도 괜찮다. 괜찮지. 회색보다 훨씬 낫지. 회색보다 훨씬 낫다. 오, 멋있지? 너무 멋있는데? 어? 뭐라고? 너무 멋있는데? 뭐라고? 흰색에 비해서 데뷔. 괜찮아? 응.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밝은 것이지. 색깔이. 아, 확실히 밝아진다. 이 정도 돼야 밝은 것이지. 색깔은 어때? 이게 나... 이거 형 청국도에서 입은 거 아니야? 그거는 좀 더 밝은 데. 야, 근데 너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잖아. 네. 언제? 아, 36. 그러니까 10년이고. 10년 정도 있나? 한번 사면? 어. 안녕하세요. 이게나 아니면 아까 요게나. 그냥 이게 3개 더 있는 것 같은데? 봐봐. 그럼 이걸로? 요새는? 다시 입어주러. 다시 입어주세요. 다크 네이비 다크 네이비 다크 네이비 다크 네이비 근데 실제로 손님 상담할 때도 저렇게 네.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일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뭐 별반 다를 바 없어. 이게 뾰족한 건데 이게 너가 입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멋있더라. 그게 뭐야? 여기 모양이 다른 거야. 아, 이거는 멋있더라고. 얘는 뾰족한 거 빼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제가 입은 것 같아. 조금 더 화려해. 어깨가 좀 더 넓어 보이는 건 여기서. 아, 근데 그런 효과는 없어. 그래서 어. 그거 엄청 넓다. 뜸씨가 좋으니까. 어때? 이런 느낌. 끼는 아니, 이런 느낌. 아, 느낌. 사이즈다. 여기 여기만 보면 돼. 여기 허리 말고. 알았어. 깃깃. 카라만 보라고. 진짜 저거. 아, 괜찮습니다. 카라가 지금 뾰족하잖아.
아 여기가 살아있고 그래 그래 이게 좀 무난한 이게 무난한 느낌이네 왜 넌 이게 잘 어울려? 되게 과한 형태 아 그래요? 저는 근데 넌 이게 더 잘 어울릴 저도 그래 그럼 잘 어울려 오케이 그렇게 하고 단추는 투버튼으로 하면 될 것 같아 뾰족한 건 어땠어? 그거 아닌 거 같아 뾰족한 거는 너무 튀는 느낌이었고 이게 딱 잘 어울리는 그럼 주머니가 지금 봐봐 주머니가 사선으로 돼 있잖아 이거 일자 사선으로 해도 무슨 이거 본다 달라진 게 아, 아니, 이거 본다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이게 봐봐 봐봐 형 이것도 사선인데 이거니까 일자야 딱 설정이네 끝 끝? 아, 끝? 끝? 끝은 아니고 사실 이제 바지를 골라야 돼 바지 한번 입어봅시다 아, 입어보는 게 아니라 바지 안 되고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아니, 일단 자켓은 이제 다 됐어요 어차피 싱글로 하실 거잖아 아까 더블 이렇게 겹쳐서 입는 거 말고 저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밑에가 이제 슈트 밑에가 바지. 접혀져 있어요 이게 턴업이라고 하는데 턴이 접혀져 있잖아 여기 보여? 턱? 핀턱 핀턱 아 조금 허벅지는 허벅지는 남자가 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좀 잡히고 여기는 살짝 남아있는 부츠 컷 너무 이렇게 헐렁헐렁 하면은 각 잡힌 게 없잖아 뭔지 알지? 항상 얘기하는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하잖아 자켓이랑 바지랑 밸런스가 맞아야 어느 한쪽이 너무 크거나 어느 한쪽이 너무 작아버리면 이렇게 생각해봐 이런 느낌으로 떨어져 자켓이 근데 바지가 여기서 딱 맞아버리면 존나 그냥 상체만 커 보일 수가 있어 어깨는 약간 서커스키가 아 이런 약하네 3인치로 저기 사각 기준으로 해야 돼 그러면 빨리 얘기해 그 다음에 오비는 일반으로 오비 높이는 네. 너는 약간 여행할 때 안 걸리는 스타일이야 셔츠는 그 공방 화이트 아 공방 화이트 말고 네. 제가 더 좋은 걸로 좋은 걸로 화이트 롱라인 그 다음 지금 얘기하는 게 되게 건성 같은데 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네. 많이 입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카우스 육각으로 굴린 거 같아요 스타일 맞춘다 아 그리고 셔츠 그 뒷판에 다 틀어 넣었어요 어차피 그 넣어야 될 거야 아마 지금 드랍이 커가지고 안감 좀 화려한 걸로 하고 싶어 아니면 비슷한 색으로 하고 싶어 화려한 좀 화려한 걸로 그러면 270번 할게 아이고 엄청 화려해 아 손님을 지금 스카바라신 손님 내 스타일 어우 녹색 저 좋은 거 같아. 어 녹색 괜찮아. 아니면 네, 조금 더 좋아해서. 아, 좀 입맛 이상해. 수트 안 입으면 옷 존나 못 입거든. 아 무슨 싸제 존투가 아직도 좋고 다네. 이거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제 유튜브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클로징 멘트까지. 네. 네. 종우 씨 유튜브 구독 뭐 해주시고 뭐 재밌게 보셨으면 이제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저도 댓글 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제육볶음 먹으러 갑시다. 아, 네, 그럼시다. 저희 태윤 씨. 네. 아 예예. 예. 그 다시 아, 예. 저희 누나가 사진 찍고 싶다고. 아 저 네. 찍어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저 찍고 찍어주세요. 아, 아, 네. 계속 찍을게요. 네. 이거 카리스마가 늘었어. 유튜버잖아. 이제 카메라 없지 않아. 연적인 남자. 유튜버니까. 유튜버니까 해야죠. 뭐. 그림도 그리고 막 그러네. 아, 세준이 뭐 춤추고 다녔는데. 카인 줄 알았어. 아직 더 많이 남았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야. 들어보겠습니다. 아, 또 들어오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피팅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BTS 맞지? 내 앞에 BTS가 있는 거. 아, 네.
네, 검정색도 있죠. 맛있나요? 그 짜투리가 맞은 거예요. 당연하지, 긁어먹어요. 그레이까지는 아니고 그 모래가 참 모래가 이런 거 넣을 때 좀 좋다. 좀 산다 하고 어, 분위기가 살아. 아니에요. 위즈 얼그레이 샷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나온 거기서 똑같은 거예요. 오, 살아있는 것 같아. 이따가 뭔 소리야? 말 걸어봐 그러면 움직이잖아. 여원아